잠시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요. 잠시만. 진짜.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잠깐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자,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잠시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진정이 안 돼가지고, 잠시만요. 저옷좀 갈아입고 올게요. 잠깐만, 옷좀 갈아입고 올게요, 잠깐. 잠깐만요. 이걸로 갈아입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갈아입고 올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자, 기다려 있어봐. 내가. 잠깐만, 더워. 잠깐만. 에어컨. 잠깐만. 이거 이러면 안 되는 말이야, 이러면. 잠깐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일단 여기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씻고 나왔어요. 씻고 나왔는데 친구한테 이제 제가 라이브 한다 했잖아요. 오늘 피규어 라이브. 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야 이거 니 노래 아니냐? 니네 노래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이거를 이렇게 TV에 갖다 대는데 Great thi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아시안 게임 그거 준결승 끝나고 하이라이트 이거 나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라서 거짓말 치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리워스를 올린 건데. 그래서 지금 그 하이라이트를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아니, 네, 그니까. 있긴 해? 잠깐만 찾아볼게. 이게. 제가 이번에 바빠가지고 아시안게임 못 봐가지고 아시안게임, 쿠팡? 네, 저희도 아까 숙소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정이 안 되네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경기. 이게 잠시만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기서 고트가 해냅니다. 잠시만요. 이거야? 방금 한 경기인데 이게 31분 전. 잠깐만. 근데 이게 이게 그 경기가 끝난 후에 나오는 하이라이트를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오케이. 여러분 아시안게임 어디서 그거 하나요? 플랫폼이 뭔가요? 티빙인가요? 쿠팡플레이인가요? 뭔가요? 그 OTT로 어디서 봐요? MBC가 나 없는데. 잠시만요. TV라는 데 다들. 일본 분들이 통역해 달라는데. 말씀드려줘. 아시안 게임에 한국의 슛을 넣었던 순간에 트레저의 고트 流れて めっちゃ喜んでます. 아니 아무튼 진짜 우와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저 티빙은 아닌데. TV 스포츠로 들어오면 되잖아. 잠깐 실시간. 잠깐만. 보고 싶어. 나 보고 싶어. 2002년이야. 잠깐만.
제가 트위터 아이디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면 잠깐만 될걸 이거 없어도 기다려봐. 아 진짜 말도 안 돼. 여러분 로그인 중이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일단 쿠팡 플레이 MBC도 그거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래 여기 아 내 스포티비는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거 구독 끊었는데. 아 잠만 잠만. 아 그러면 네 트위터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뭐라 쳐야 되죠 여러분? 뭐라 치는 게 좋을까요? 고트 그냥 하면... 고트라고 치면 되나요? 아시안게임 고트 하면 되죠. 와 진심. 아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알았어 알았어 검색해볼게요. 아 로그인을 해야 된다 뜨네. 아 잠시만요. 아 이게 지금 아 지금 이게 아니면은 아니 누가 지금 유튜브에 빨리 고트, 올려주실 수 있나요? 고트 고트라고? 고트라고 치라는데 근데 트위터가 제가 로그인이 그 아이디가 없어서 안 들어가줘요. 아니 트위터 고트. 아 구글에다가 아니 지금 누가 편집해서 빨리 유튜브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진짜 말이 돼. 자, 자. 아, 아니요. 다른 고트 나왔어. 정말. 아, 오늘. 아시안 게임 고트 어때? 잠깐만. 아, 피규어 얘기해야 되는데. 아, 잠시만. 아, 이거 뜬다. 그 KF, 그 한국 축구협회 뜬다. 아, 잠시만. 이거 어떻게 보냐. 잠시만. 아, 진짜 봐야 되는데. 아, 잠시만요. 대한민국 우주 네이버 MBC 온에어. 어? 네이버 MBC 온에어요? 잠시만요. 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자,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들어가서 아까 2대 1로 이긴 거. 이거잖아요. 여기서 영상. 아, 아니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 아 누가 빨리 유튜브 올리실 수 있나요? 이거 위버스 확인하고 그래 누가 위버스를 그러면 확인해줘. 아 제가 라이브 리트 상태라 지금 위버스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 야 그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자 렉 걸리죠 그쵸. 됐다. 자 우선 자 우리 결승 진출한 우리 그 우리 국가대표 선수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제가 한 예전에 말했죠. 한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홍현석 선수 기억하라 했죠. 제가 홍현석 선수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홍현석 선수 기억하라 했죠. 두 달 전에 아시안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름 같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다고. 제가 홍현 선수 얼마나 잘하십니까? 정현 선수 오늘 두 골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야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와일드 카드로 와가지고 우리 백승호 형님과 이제 와이카 세우기 아니 그거예요. 이거 와일드 카드. 네. 아무튼 자 지금 요시 올려준다. 요시가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려고 합니다. 올려준다. 자 지금 끊겨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버스에 올려줘. 루토야. 하루 또. 루토야.
여러분 고트 많이 사랑해. 성공하자 우리. 저희가 정말 고트, 저희가 저번에 제가 비엔드를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힘들게 세상에 나온 노래입니다. 예, 그날 이후로 좀 구질구질할까봐 비하인드 얘기 더 안 했는데 진짜 고트 진짜 고생 많이 했던 친구예요. 진짜로. 예, 고트 진짜 세상에 못 나올 뻔한 노래입니다.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우리 고트 정말 진짜. 볼케이노 다음에 임팩트 있게 나와야 되는데. 예. 그만큼의 그게 안 될까. 무게감이 너무 셌죠. 예, 그래서 진짜 세상에 못 나올 뻔한 노래인데. 맞아요. 와, 여기서 이렇게 아시안게임 그것도 준결승에서 박빙의 승부 2대1이 끝난 후에 권창훈 선수가 나오면서 이거는 진짜 진짜 아 아무튼 뭐 어쨌든 뭐 저희가 열심히 작업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트웰분들 덕분에 또 노래가 알려진 게 아닐까라는 작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정. 트웰분들 있었기 때문에 노래가 알려졌다 생각을 해요. 인정. 네, 저희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트웰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 노래 틀어주신 분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누가 트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이브를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것도 트웰이가 전달해 주겠지? 네, 트웰 이거 한번 전달. 진짜 감사.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코드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 네, 진짜로. 아 근데 공개를 딱 콘서트에서 멋있게 하려는데 이게 딱 해서 먼저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좋지. 이게 빌드업이지. 대박이네요. 예. 아무튼 네 저희 트레저의 고트 트레저 래퍼 라인의 래퍼들의 고트가 아 진짜 고생 많이 한 친구거든요. 고트라는 친구가 진짜 몇 번이고 편집되고 수정되면서 근데 우리도 딱 이거잖아요.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이런 걸 다 이게 했단 말이죠. 스포츠 그렇죠. 그 우리 옷도 입었잖아. 응. 너 그거 맞아. 레이커스 옷이었나? 유니폼이었나? 네 맞아요. 레이커스. 맞아. 나도 메시 유니폼 입고. 원래 시카고 할라 했는데 없었어요. 레이커스도 좋아요. 예. 뭐 아무튼 그러니까 축구뿐만이 아닌. 맞아요. 정말 사실 고트라는 단어가 축구나 그런 스포츠에서 파생된 단어다 보니까 저희가 스포츠를 딱 주제로 하게 됐는데 와 이게 그렇게 됐네요. 예, 진짜 너무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좀 이제 좀 진정이 되네요. 네. 네 오늘 유니폼 아 이거 물론 이거 손흥민 선수 유니폼입니다. 물론 이번 출전하시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같고요. 에. 저 주세요. 안 돼요. 이거 못 줘요. 이거 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돼요. 흥민 손. 자, 아무튼 아 숨이 안 쉬어집니다. 진짜. 와. 에 루토에게는 네, 이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토한테는 전달을 하겠고요. 네. 자, 일단 라이브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라이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네. 아, 와, 네. 멋지다. 진짜 한국이죠. 진짜. 진짜 멋있어. 아무튼. 네, 루토의 반응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루토 만나니까. 응? 이럴걸? 응! 미쭈! 네, 아무튼, 네. 네. 어쨌든 우리 틈의 덕분에 이 노래가 알려졌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 공을 틈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틈의 여러분. 진짜. 틈에가 고트다. 네. 틈에가 고트다. 우리한테는 틈에가 고트야. 네. Greatest of all time. 네 맞습니다. 항상 최고다 투메가.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좀... 이만 그런. 저 오늘 또 이제 시끄럽게 했죠. 네 진행해야 될 오늘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또 예 네. 저는 말해도 되나? 뭐요? 저 내일 라이브 할게요. 요시 내일 라이브 한대요. 요시 내일 스쿨 라이브 한다니까 내일 요시 또 봐주세요. 요시 씻고. 현석이 형. 즐기고. 즐길게. 오늘 잘 잘게. Hey, fist bumps. Come on. Fist bumps. Okay. 유시 이제 씻고 잔다고 합니다. 네, 저 스케줄 있어서 가. 유시 얘기 잘게. 유시 얘기 잔대요. 아니 오늘 피규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피규어 얘기, 제가 오늘 피규어 개수 다 세고 지금 다 확인하고 왔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지금, 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 잠시만, 일단 네이버로 조명 좀 켤게요. 아, 아무튼 우리,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저 말이 안 나온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을 두 번째 보여드리나요? 예, 네, 아무튼 그런데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진짜 대박이다. 아무튼, 조금 진정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피규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아, 이거 피규어 얘기를 다음 해야 될것 같은데, 축구 얘기를 오늘, 아. 아, 제가 또 다음 주부터 또 바빠져서 제가 지금 이틀 연속 라이브를 또 하는 그건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오늘, 피규어. 자, 아, 유니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참에 한번 유니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유니폼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제가 어제 말한 그, 잠시만요. 보여줘. 데이터. 오케이. 자, 와이파이를 한번. 자, 와이파이를 켰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유니폼. 저의, 네, 유니폼들이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도 이만큼 쌓여 있어요. 네, 이만큼 쌓여 있고요. 네, 이게 다 해서 148벌? 거의 곧 160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탁소 아니에요, 여러분. 세탁소 아니에요. 예, 네, 세탁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유니폼에 마킹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유니폼끼리 들러붙으면은 들러붙을 수가 있어서 이걸 해놓는 거예요. 네. 예. 네. 하나 훔쳐가도 알아요. 하나 훔쳐가도 알아요. 제가 뭐 산지 다 알아서. 네, 또 여기 또 근황을. 네, 여기 또 이렇게. 제가. 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요. 그때 이게 경기 개막전 때 이제 두 번째 경기 갔을 때 기성현 선수님과 오스마르 선생님한테 받은 사인, 그리고 주호영님이 주신 유니폼, 김민지 유니폼까지. 네, 유니폼이 이 정도 있습니다. 네, 뭐. 네, 아무튼, 네. 아, 일단, 축구 얘기는 이 정도로 할게요. 예. 네. 제가 진정이 안될것 같고, 예. 네. 제가 일단 오늘 피규어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진짜, 일단 피규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규어 얘기. 자, 진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피규어 여러분, 축구가 이겁니다. 네, 여러분, 축구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네. 제 주소는 안내지롱. 네, 오케이, 진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규어 얘기를, 오늘의 메인 주제, 피규어 얘기를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피규어, 자, 제가 이제 작업실과 이제 숙소, 이렇게 두 곳에 있는데, 자, 작업실과 숙소 두 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작업실 같은 경우에는 아트 피규어만 뒀어요. 뭐, 아트 피규어라 하면, 예를 들어, 약간 그런 거죠. 약간, 뭐, 카우스, 베어브릭, 뭐, 아니면 어떤 아티스트의 피규어. 그런 거를 이제, 아니면 디자인된 그냥 어떤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피규어.
혹은 아티스트를 형성한 피규어를 아트 피규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소 같은 경우에는 숙소에는 이제 뮤비 피규어, 애니메이션 피규어, 뭐 그런 약간 뭔가 게임에 나오거나 영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곳에서 나오는 피규어들만 숙소에는 모아놨어요. 근데 제가 개수를 세봤거든요. 개수가 나 깜짝 놀랐잖아. 자, 브리핑 해드릴게요. 우선 작업실에는 총 69개의 피규어가 있었어요. 예, 저 뒤에 제 작업실 뒤에 그 조그만한 베어브릭까지 합해서 69개가 있었고요. 자, 이제 숙소입니다. 이 방 안에 있는 것과 제가 거실에 요시랑 같이 둔 컴퓨터 옆에 둔 피규어까지 합해서 지금 그러니까 와 숙소에 있는 피규어는 다 합해서 이게 일단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예 이게 진짜로 숙소에 있는 게 230개였습니다. 네. 다 합치면 그러니까 숙소에 230개 그다음에 아니요. 230개 그다음에 작업실에 69개. 그러니까 299개. 예. 네. 딱 300에서 하나 모자른 299개. 있더라고요. 예. 아 근데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조그만한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거에 다 포함을 했어요. 인형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인형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런 조그만 애들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예, 이런 거라든지 예, 뭐 네,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예요. 예. 막 네. 예. 아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걸 최근에 300개를 산 게 아니에요. 데뷔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에요. 예. 제 24년 인생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 다 합쳐서 300개예요. 데뷔하고 300개를 사진 않았어요. 예. 세다가 까먹어서 몇 번 계속 샜어요. 아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레고도 말씀을 드리자면 레고는 지금 완성된 본이 22개였고요. 22개였고 큰 것들 그리고 아직 레고를 시작하지 않은 조립을 시작하지 않은 아직 박스 채로 남아 있는 게 레고가 8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30개인 거죠. 레고도 예. 네, 그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이제 제 방에 스팟별로 거실은 조금 아무래도 같이 유시와 준규 같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실을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일단 제 방에 있는 것들만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팟별로 어떤 피규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내게 사연이 깊은 피규어는 뭐가 있나 살짝 캡틴 파추 채널 때 박주영님과 했던 사연 있는 유니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피규어를 자 어느 스팟부터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벼운 데부터 할게요. 다음 얘 이 친구 자 보시 짜란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오아시스랑 사실 이 오아시스 피규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트 피규어인데 이게 이제 작업실 둘 데가 없어서 일단 이곳에 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리오. 예, 네, 마리오 엄청 커요. 얘 마리오가 어떻게, 자, 여기 생수병이. 이렇게 50리터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 사이즈다. 예. 네. 네, 엄청 귀엽죠? 예. 네, 둘 데 없어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이제 네, 네 이렇게 덮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가 이제 또 여기도 여기가 마블존으로 만들려고 했던 곳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마블존이 됐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아 마블존이 아니죠. 어 DC도 포함이죠. 배트맨까지. 이 친구는 되게 커요. 봐봐요. 한 이 정도 사이즈. 예. 이 정도 사이즈. 엄청 큰. 아까 사진 함께 찍은. 네. 그리고 아이언맨. 작업실에 있던 아이언맨. 그리고 이 친구가 큰 아이언맨. 작은 아이언맨. 이게 보통 사는 사이즈인데 이거 큰 아이언맨. 스페셜 나온 거. 그 다음에 저희 직원분이도 그 선물 주셨던 그 옛날에 그 그루트 작업실에 있던 그 그루트고요. 네 이것도 그냥 네 이거는 저금통이에요. 네 저금통인데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그 저랑 축구 같이 보는 매니저 형이 선물 생일 때 선물 주셨던 거. 뭐 건틀렛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트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상으로 넘어오면요. 책상으로 넘어오면 일단은 이 네, 아 이거 먼지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그 트럭이요. 그 뭐지? 테슬라 무슨 트럭 그거 피규어입니다. 네. 아 이건 먼지 좀 닦아야겠어요. 이거는 내가 관리를 안 하고 있었거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 이건 스포예요. 이거 스포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나루토 이렇게. 오늘 카카시 형이랑 이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이쪽은 이쪽 스팟은 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상 옆으로 온다. 자, 책상 옆으로 온다. 여기가 또 이제 또 여기는 조금 쪼꼬미가 많아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거의 닌텐도 라인 혹은 네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예, 젤다도 있고 마리오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를 그냥 하나로 퉁쳤어요. 그냥 아직 개봉을 안 해서 근데 얘네. 근데 얘네까지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니까 아홉 개 추가한다 해서 그냥 그렇게 300개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저거 풀게 된다면 그다음에 자 이런 느낌. 와 이것도 얼마 전에 이거 이제 탑블레이드 이거 얼마 전에 겨우 구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소닉도 있고요. 뭐 별의 커비. 그리고 유켄도 이것도 이거고 그리고 이거 네 이제 여기가 스플래툰 존. 아 그래도 작업실에 있던 그 슬램덩크를 여기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플래툰 존. 그리고 이게 루토가 준 거. 고마워 루토야. 네. 여기가 이제 다 스플래툰 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넘어와서 이제 좀 이제 조금 이제 미국 쪽, 예, 서양권 쪽에 이제 캐릭터들 네, 있고요. 네. 이것도 이거 이제 스파이더맨 이것도 그 축구 같이 좋아하는 매니저 형이 선물로 줬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사진 찍었던 거고요. 이거는 그 유니버셜 갔을 때 제가 샀던 겁니다. 그다음에 코코 레고 그리고 이거는 어제 매니저 형이 그냥 깜짝 선물. 네, 크리퍼, 마인크래프트, 엔더 드래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진에서 이제 그 축구 FC 트레저 할 때 그 매니저 형 3번 형님, 인터밀란 입었던 형님이 선물로 주셨던 거. 그다음에 이거 이번에 디즈니 시에서 샀던 거. 그다음에 이제 카. 그리고 이거는 마블 스티커부. 그다음에 이거는 블랙팬서 그리고 이제 드루리안 백투더퓨처 다음에 빅히어로 이것도 이번에 디즈니시에서 산 거예요. 빅히어로 그다음에 이거 100주년 디즈니 100주년이라서 이건 디즈니 스토어에 샀던 거고요. 여기에 또 이제 싱가포르 그거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이제 You got a friend in me 두둥 You got a friend in me. 자 일단 보시면은요. 자 이것도 이번에 디즈랜드에서 사온 거고요. 다음에 이게 동생이 준 거예요. 이게 동생이 저 그때 일본 투어할 때 동생이 사와준 저에게 준 선물이고요. 다음은 외계인들과 예 이렇게 뭐 있고요.
네, 이렇게 다 있어요. 이 친구가 진짜 구하기 어려웠어요. 이 친구가 진짜 구하기 어렵고. 네, 여기 넘어와서 이제 제시랑 이제 버즈랑 이제 막 이 친구도 아시죠? 이 친구 그 버즈라이트에서 나오는 친구예요. 너무 귀여우잖아요. 이 친구 너무 귀엽잖아요. 다음에 우디. 네.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엑스랑 이렇게 다 있어요. 얘도 진짜 제가 오래 갖고 있던 애들. 네. 이렇게 토이스토리. 얘가 제 컴퓨터 옆에 있는 숙소 컴퓨터 옆에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때 그 아 이 토이스토리들은 거의 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잘 때 그냥 자면 또 아쉬우니까 이제 제가 패드 틀어놓고 자면서도 자기 전 이렇게 이런 느낌. 이거는 그때 제가 중규 선물해 줬던 그 거의 그거거든요. 그거. 네, 그렇고 이게 중규가 생일 선물 때 저한테 준 거고 디즈니한테 선물 받은 거.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 챔스 그 우승했을 때 기념으로 나온 거랑 이거 조커. 그다음에 옆에도 백투스 퓨처랑 스플래툰. 이게 침대 벽 쪽이요. 어, 얘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 친구 너무 귀여워. 네. 이게 벽 쪽에, 네, 벽 쪽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자는 벽이에요. 저긴 이제 닌텐도 대난투 캐릭터들이 다 있고요. 예. 네. 벽지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사 왔을 때 벽지가 그냥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잘 때, 예. 네. 안 떨어져요. 저 절대 안 떨어져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여기는 피규어라 하긴 그런데 그래도 또 축구도 여기 또 이제 루토가 준 게 여기 또 여기 제가 이제 그 자기 전에 가끔 이제 여기서 이제 피파나 이런 거 게임을 하는데 닌텐도나 이 TV로 여기 이제 이거 루토가 준 거 여기다 뒀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우스마르 선수님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첼시 레알, 네 첼시 레알 뭐 이렇게 있고요. 네 뭐 이러고 이제 대망이 하나가 남았는데 저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무슨 그 마라탕집 뭐 그거 아니고요. 정식 피규어 그 보관대입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곳은 있어요. 네. 네. 잘 곳은 있고요. 아니, 대망의 한 곳이 남아져 있어요. 그 전에 조금 네. 댓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그러니까 작업실에 69개. 네. 숙소에 230개. 아, 저렇게 작은 것들까지 합해서요. 설리반 피규어는 저 본집 아 본집에도 피규어가 진짜 많아요. 아 그러네. 본집에는 포켓몬 볼 종류별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픽사 다 있고요. 포키를 잃어버렸어. 토이스토리 포키를 잃어버려가지고 포키도 있고요. 설리반도 본집에 있고요. 아 그러네. 본집 것까지 하면은 더 많네. 300개 넘었구나. 네. 그니까 제 어렸을 때부터 그 함께한 예, 지금 모든 그 저의 순간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몇 개는 최근 거지만 또 몇 개는 또 옛날 거예요. 오케이. 포켓몬 볼. 그다음에 이제 갈게요. 해리포터 컬렉션이 없어요. 저는 해리포터 그 옛날에 그 안경이랑 그 막 마술봉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어. 그 종류별로 몇 개 있었는데 애기 때 잃어버렸어. 토마스 거실에 있어요. 토마스 거실에 있어요. 그 제 컴퓨터 책상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스테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스테이지로 가볼 텐데요. 자, 1층부터 가볼게요. 1층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DC 라인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또 다크나이트 때 나왔던 내용인가요? 게임에 나오는 친구들. 여기 저기 슈퍼맨 아빠예요, 저분이. 이분이 슈퍼맨 아빠고요. 이게 다크나이트 아까 그 큰 거 작은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레전드 좋고, 네. 그 다음에 캡틴도 있고요. 슈퍼맨. 그리고 아, 진짜 대단하네요, 저도 진짜. 이게 다 움직일 수 있는 피규어입니다. 아쿠아맨, 원더우먼, 플래시. 네. 데드샷, 할리퀸. 그리고 이제 이게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왔던 그 조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저 범블비랑 이 범블비가 어제 정원이랑 얘기했던 범블비인데 저게 진짜 크고 이게 좀 작거든요. 이 범블비를 갖고 싶다고 해서 정원이가 이걸 구매할 예정입니다. 네,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저 메가트론이 제가 어제 샀다고 한, 네, 어제 산, 네, 메가트론 이렇게 세팅을 해뒀어요. 네, 여기는 1층은 DC와 트랜스포머다. 저 뒤쪽에다가는 이제 드로리안이랑 그 백투더퓨처 그리고 나머지 더 못산 DC 캐릭터를 넣을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층 올라갈게요. 우리 블랙팬서의 아버지 티찰라. 네, 베놈 있고요. 레드스컬. 그 다음에 킬몽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네, 샹치. 그리고 카니지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저게 진짜 대박이에요. 하니지. 다음에 울버리, 토르. 다음에 오딘. 저 친구가 진짜 아 저기 오딘 선생님이 진짜 고급 멤버. 여기 데드풀, 로키. 그리고 악어 로키도 있어요. 유후. 그리고 이 문나이트. 제 사람 문나이트 이번에 나와가지고 또 테나. 어제 산 테나. 안젤리나 졸리 선생님. 디테일 대박이죠. 이거는 이제 퀵실버. 그리고 욘두. 욘두도 또 귀한 멤버예요. 그 다음에 뒤에 미스테리오. 예, 미스테리오, 타노스. 그 다음에 완다비전. 이게 이렇게 둘을 내가 여기서만큼은 이렇게 붙여놔야겠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여기 완다비전 가족.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기서만큼이라도 이렇게 같이 있어야겠어. 그 다음에 3층으로 연두 형님도 진짜 연버지 연버지. 그 다음에 자 3층 엔드게임 존입니다. 스파이더맨, 그루트, 뭐 네뷸라, 드렉스도 진짜 구하기 어려웠어요. 네, 그 다음에 자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아이언 패트리어트 뒤에 타있는 저 로켓. 아, 우리 캡틴 로켓. 네. 그 뒤에 가모라. 야, 이게 대박이었죠, 사실. 이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인크레더블 헐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그 진짜 제 평생 웃고 다 울게 만들었던 그 장면. 네. 다음에 우리 뚱토르 형님. 하,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팔콘. 팔콘, 저 팔콘이 진짜 희귀 멤버. 다음에 여기 앤트맨과 이제 여기 완다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카이드. 그 다음에 호카이, 오마이 블랙팬서, 그리고 캡틴 마블, 그리고 닉퓨리, 그리고 슈리까지. 여기가 이제 엔드게임 라인입니다. 엔드게임 딱 그때 나온 것들 중에. 이것들은, 이 친구들은 아마 사이즈가 아마도 무섭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섭지 않아요. 이거는 한, 네. 안, 스칼렛이 조금 작은 편인데, 네, 이 정도 합니다, 사이즈.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뺏어줄게요. 이게 이제 엔드게임 라인이고, 이제 마지막 4층, 스파이더맨 라인입니다. 여기는 이제 게임 라인이에요. 스파이더맨 게임 라인. 예, 여기 마일즈에 나왔던 2020 마일즈. 이거 그냥 마일즈.
그럼 여기 다 스파이더맨이에요. 싹 다. 게임에 나온. 그러니까 원작에 나온 스파이더맨들의 그 게임에서 다시 재해석한 스파이더맨들. 이거 플스 스파이더맨. 그 마일즈 모랄레스에서 나왔잖아요.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그 친구예요. 네. 이렇게 있고요. 네, 클래식 스파이더맨 하고. 자, 여기 이제 스탠리 선생님 하고. 자, 이제부터 영화 스파이더맨. 다른 톰 홀랜드. 저 안경까지 딱 안경 야무지게. 이 선글라스 이디스. 그리고 이거 이번 최근에 나왔던. 네, 그리고 뒤에 나이트 몽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블랙슈트. 그리고 이게 진짜 제가 어렵게 구한 완전 옛날 거. 완전 옛날 거. 보소, 이게 한자가 있어요. 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발목이 여기서 안 들어와요. 예. 네. 완전 초창기 버전. 2002년 그때 나왔던 거. 다음에 진짜 좋아하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두 개. 원, 투. 이건 원, 쓰리. 예, 뭐 이렇게. 이거는 마블 스파이더맨. 예.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즈 모랄레스 원. 그리고 이렇게 핫도그 것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 구웬 스테이시도 있고. 뒤에 저 스파이더맨 저거가 닥터 스트레인지 망토인데 저게 왓이프에 나온 스파이더맨. 요 뭐 위에는 뭐 여러분이 보시 옛날에 보셨던 그 헬멧들이 예 있습니다. 이건 팝콘통이에요. 대박이죠. 이거 피규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니까. 이럴까 애들이 자꾸 정말 많죠.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봐. 이렇게 자 봐봐. 한 대 모아놓고 봐봐. 너무 멋있어. 애들도 항상 가끔 제 방 오면은 놀래요. 아니요, 약간 절 지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대박이에요. 근데 저 중에 내가 아저 사연 있는 거를 한번 사연 있는 피규어? 사연 있는 피규어? 사연 있는 피규어 한번 최애 피규어 못 골라요. 절대 못 골라요. 아니 최애 피규어? 일단은 그래도 마음이 가는 거는 이거예요. 이건 이제 동생이 자기 옷도 처음 사준 저에게 사준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절대 못 버립니다. 팔지도 않을 거고요. 이건 제 무덤까지 갑니다. 저희 동생이 사준 거기 때문에. 제가 동생한테 여기다가 올려놨다고 그저께 왔을 때도 자랑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다른 건 다 못 들어가도 얘는 진짜 제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네. 왜냐면 동생이 제 동생이 저에게 처음으로 자 용돈으로 사준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절대 이건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진짜 못 버려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제가 아마 작년 말에 샀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작년 말에 샀는데 이제 작년 말에 샀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매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거 거예요. 맥도날드 옛날에 맥도날드가 그 이거 협업했을 때 나왔던 장난감이에요. 디즈니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그 이 친구를 내가 이베이인가 아니면은 아마존에서 샀을 거예요. 해외 배송 해외로. 예,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진짜 어렵게 구했어. 해피밀 맞아. 해피밀인데 이게 매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얘 진짜 어렵게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던 애. 얘가 이제 진짜 아마 여기 중에서는 가장 제 피규어 중 오래되지 않았나. 저와 함께한 애들 중에
네, 이게 토이스토리 2에 나오는 악당이에요. 이렇게 네, 이 친구가 네, 이 친구를 제가 애기 때 샀었거든요. 네. 이게 다예요. 뭐 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뒤에 이렇게 이 친구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제 방에 있는 모든 피규어 중에 가장 저와 오래된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어렸을 때 제 갖고 놀 때 같이 있던 우디랑 버즈가 있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우디랑 버즈는 다 이상한 거예요. 리미티드 에디션? 잠시만요. 제 거 중에 리미티드 에디션이 뭐가 있을까요? 아, 잠깐만. 그 전에 루토 거 다시 보여줄게요. 루토가 저한테 준 거. 트레인. 너무 귀엽지 않나요? 루토가 저한테 그때 줘가지고 제가 이것에 올렸던 거. 여기 무기들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대박이에요. 아키라인데. 아키라인데 마리오랑 협업한 거. 제가 한국에서 가는 골동품 가게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과 조금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 매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키라와 마리오 공식 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요시예요. 요시. 봐봐요. 요시죠. 네, 이거가 굉장히 귀한 제품인데 굉장히 헐값에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굉장히 귀한 친구고요. 네. 다음에 또 가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갖고 있는 거 중에 가장 지금 여기서 가장 비싼 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팔콘이랑 여기 오딘일 거예요. 토르 아버지. 토르 아버지, 로키 아버지랑 팔콘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비쌀 거고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진짜 좀 아마 신기 매물이면서도 급이 조금 리셀가도 많이 오른 친구 중 하나죠. 근데 재발매를 아마 해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못 고르겠어요. 진짜 다 너무 좋아서. 근데 그래도 제일 좋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스탠리 아저씨 아닐까 싶어요. 고 스탠리 아저씨의 그 피규어인데 이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 모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분 덕분에 제가 마블을 좋아하게 되고 힐링을 하게 되니까 네. 또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뭐 많아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해요. 얘가 아이언 13이었나? 뭐 그 슈트인데 이 슈트를 좀 개인적으로 반짝반짝 거리는 이 친구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구하기가 힘든 거죠. 이 두 개와 이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가 다시 출시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뒤에 그리고 이거 그리고 저거 이렇게 네 개가 그러니까 재발매는 하는데 저 버전, 옛날 버전으로는 진짜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중에 여기서 제일 최신은 얘고요. 노웨이 홈 때. 그리고 얘는 그냥 살 수 없어요. 구현 스테이지를 사야지만 이 친구가 들어있어요. 그런 느낌. 근데 또 애정이 또 가네요. 저희 라쿤한테, 로켓 라쿤한테. 캡틴이 됐잖아요. 아, 그리고 저희 동생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제일 좋다 해가지고 어제 닥터 스트레인지 피규어,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피규어가 두 개 있어서 동생한테 닥터 스트레인지 피규어도 하나 더 줬어요. 동생은 마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제일 좋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만 내가 한번 갖고 놀 걸 한번 가져올게요. 그 중에서 갖고 놀 만한 게 갖고 놀 만한 거?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로 보여드리지? 잠시만요. 잠깐만요. 누굴 갖고 놀까? 뭐, 아, 네. 예를 들어 미스테리오. 미스테리오가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로 디테일이 레전드.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에 솜이 들어있어요. 이거 그 배우님 얼굴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박스에 넣어놨고, 이것도 빼고 그냥 이렇게. 진짜 망토도 대박이에요. 이거 좀 멋있어요. 멋지죠? 그렇죠! 봐봐, 내가 피규어 모으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이거 영화랑 똑같아요. 그냥 이거 봐봐요. 여기 재질까지 레전드라니까요. 그냥 그 다음에 기다려봐요. 내가 진짜 와, 이 사람 진짜 닮았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다 닮았는데. 아, 이게 꺼내기가 또 힘들어요. 이게 또 꺼내기가 열심히 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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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 우와. 웬만하면 다 닮았는데 진짜 이것도 엄청 닮은 것 같아. 봐봐요. 거의 또 거의 생겼죠. 거의 비슷하니까.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얘도 날아가는 걸로. 이것도 망토가 뒤, 여기 망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와, 슈퍼맨 진짜. 진짜 잘 만들었어. 내가 조명 좀 받아볼까? 봐봐요. 봐봐요. 진짜 똑같이 생겼죠. 대박이죠. 아, 잘생겼다 진짜. 아, 그리고 여기 근육도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어요. 이런 느낌. 다음에 그 혹시 지금 현석이가 영업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영업 중이에요. 여러분 피규어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대박이지. 사실 트랜스포머는 제가 이제야 모기 시작한 게 조금, 그러니까 제가 대박이에요 진짜. 얘도 이 쪼꼬미가 진짜 이거 봐요. 디테일 봐요. 봐봐요. 대박이죠. 이거 방패도 뺄 수 있고 진짜 멋있어요. 인사해. 인사해. 칼도 이거 봐요. 대박이라니까. 이거 봐. 진짜 멋있어요. 옵티머스 프라임이 두두. 뭐 어떤 포징을 해도 멋있어요. 봐봐요. 디테일 봐봐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모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선. 이거 봐, 우리 옵대장님. 어? 미친 거 아니에요? 범블비도 보여줘요? 알았어요. 옵대장님 진짜 레전드. 어,
진짜 멋있다. 네, 불비 범블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정리가 좀 빠르겠지만 범블비. 아이고야, 아이고야, 난리 날 뻔했다. 범블비 귀여밈. 그 제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엄마가, 엄마랑 어제 피규어 얘기하면서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옵대장보다 범블비를 더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범블비 망치. 어? 야, 너 왜 손 빠질라 그러냐? 아니지? 불비야 인사해. 어이,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불비입니다. 범블비도 대박이죠. 봐봐요, 이거 봐, 이거 봐. 대박이라니까? 어떻게 이 쪼꼬미가 이런 디테일이 나오고. 와, 이거 뒤에, 이런 뒤에를 봐. 봐, 이거 허벅지 봐, 허벅지. 허벅지 봐, 레전드니까. 대박이죠. 흠. 완전 귀엽니까? 네. 이거를 정원이한테 새로 선물로 사주려고. 대장님 들어가십시오. 대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얘가, 어우, 얘가 좀 무겁고 커요. 봐, 얘는 좀 더, 봐, 느낌이 다르잖아. 봐, 크잖아, 이거. 어, 얘는 진짜 커요. 예, 얘는 진짜, 봐, 얘는, 얘는 너무 커. 얘는 너무 커요. 근데 몸만 해. 지금 허리가 여기거든요? 허리가 여기니까. 요만해, 몸만해. 어, 얘는 진짜 커요. 아, 근데 얘 얼굴이 너무 귀요미야. 이거 봐. 범블비 그 솔로 뮤비 나왔을 때 버전이에요. 너무 귀요미니까? 어. 아, 네. 아무래도 스파이더맨을 하나 보여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자, 스파이더맨은 그래. 와, 이거 정리 어떻게 하냐. 잠시만요.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너 얘, 야, 일로 와. 아니, 홀란드 형 진짜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이것도 뺏길 수 있어요. 잠시만요. 뺏기다가 여기 뺏길 때 조심해. 보롬. 하이. 하이. 이거 마스크. 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자유자재로도 움직일 수 있어.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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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스탠포드 브릿지 맞나? 거기서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소재가 다 달라요. 아니, 표현이 안 되네. 아무튼 딱 이 장면 이제 그거예요. 에스큘도모 이거 그거 다 중 그거 멈추라고 미스테리오 처리하고 딱 이디스를 껴가지고 이제 근데 이 장면을 악마 편집을 담아해서 노예 음으로 이어지는 그 스태포드 브릿지에서 아 스태포드 브릿지는 첼시 홍구장 그 에스큘도모 그 딱 그 딱 그 모습 네 그겁니다. 그거를 표현해봤어요. 이러니까 안 모을 수가 없네. 마스크는 그러니까 헤드가 따로 있어요. 마스크가 써져 있는 헤드 이거를 쓸 순 없어. 이건 그냥 파츠예요. 예. 네. 파츠는 따로 있어.
불안한데? 괜찮냐? 그렇지. 또한 번. 잠시만요 여러분, 정리만 좀 할게요. 아 그래 이거 안 보... 마지막 아. 이걸 안 보여드릴 수가 없다. 오 야 조심해, 싸우지 마. 가만히 있어. 싸우지 마. 넌 안 돼요. 넌 안 돼요. 제발 그대로 있어보려. 진짜 얘는 근데 가끔 무서워. 얘는 가끔 무서워. 어, 얘는 가끔 무서워. 딱 봐봐요. 이게 또 오래돼가지고 진짜로 좀 까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리얼해. 리얼해. 봐봐요 머리까지 그냥 그냥 움직여. 두둔. 이 자세 뭔 자세인지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왜 이 포징을 했을까? 아무튼 네. 얘는 조금 봐봐요 바디가 헐렁해요. 얘 완전 초판이라서 좀 헐렁해요. 엄청 똑같이 생겼죠.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 하이 하이 하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 잘 돼 있지? 예, 뭐 그렇습니다. 또 뭐 있나? 또 뭐 할 게 있나? 딱히 없는데. 네, 뭐 이 정도? 범블비 보여드렸습니다. 봐봐요, 얘가 내가 조금 산지 얘도 그러니까 새로 산 거면 조금 오래돼가지고 이게 없어요. 제가 집 끊어졌어 제가 애, 놀다가. 워데이 볼사이 하고 볼사이. 엥? 미국 사람이 이제 떴다고요? 아 대박 부자겠군요. 아무튼. 아, 얘 너무, 어, 좀 많이 낡았다, 얘는. 낡은 맛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원래 제가 갖고 놀던 거에서는 처음에 아기 때, 진짜 아기 때 샀던 건 여기 다니엘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발바닥에 제가 다니엘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영어 딱까지 따라한다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이걸 언제 샀지? 이거 언제 샀지? 너 내가 언제 샀냐? 너 내가 중학교 때 샀냐? 언제 샀지, 너? 아무튼 야 편하게 있어 편하게. 어 네 뭐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비교 재밌게 보셨나요? 아 칠리 있죠. 아 칠리도 있지. 여기 척하면 척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칠리가 여기 있어요. 칠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포켓몬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자몽의 거다이맥스. 이야 대박이죠. 휴훗. 그리고 이게 완전 처음 탑블레이드
그 좀 센 거 핏살기 쓰는 거 아 뭐 기억도 안 나 아무튼 탑블레이드 다음에 나는 이게 궁금해 자 여기 유캔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유캔도? 유캔도 그 막 칼 키 이렇게 꽂아가지고 칼이나 이런 거 있었잖아 유캔도 알죠 알죠 유캔도 내가 진짜 제가 파워레인저보다 좋아했어요 네. 유캔도 아, 낡은 것 봐요 얘도 오래됐지 제가 갖고 온지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 해서 299개다 그리고 네. 집에 본집에 있는 것까지 하면은 난리 난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비교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뭐 그냥 300개 네, 300개죠 뭐 아 예, 예 네 거의 뭐 300개라고 보면 됩니다 스플래툰 아까 보여드렸어요 스플래툰이 진짜 많아요 네 스플래툰 제 방으로 보시면 아시 자, 한 종이 다 스플래툰이에요 뭐 네. 그렇습니다 아 지브리는 제가 잘 안 봤어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는 다 아는데 네 저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디즈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디즈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디즈니 픽사를 너무 좋아해서 예 네, 지브리보다는 지브리도 근데 되게 재밌게 봤었죠 네 소개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이미 다 많이 했어 아, 역시 마무리는 이 친구를 들고 해야겠군 오랜만이죠 여러분? 아 맞다 이것도 이것도 동생 하나 사주겠어요 동생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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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알았어 어. 이 친구를 어제 동생이 보더니 탐내하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도 하나 사주려고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너는 안 줄게 알았어 넌 내가 갖고 있을게 새로 사준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동생이 이것도 갖고 싶어 하길래 이거 하나 사주려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새로 사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아 일단은 아 그 마동석 형님 길가메시 피규어가 오면 제가 딱 300개가 돼요 예 네.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그게 오면 딱 30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사야 돼요 이제 그런 거 사야 돼요 큰 거 아이언맨 이거 하는 거랑 여러분 아직 자리 좀 남아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거지 저 흰색 좀 있죠 좀 남아있죠 아직 좀 더 살 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 보관함을 저 피규어 보관함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게 먼지가 안 쌓이고 저게 장식용으로도 써서 좋아서 되게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할 건 이 컴퓨터 양쪽으로 밖에 없어요 너 왜 자꾸 불러니? 근데? 왜? 아 꺼달라고 자 껐어 자꾸 질투를 하네요 동생한테까지 줄까봐 너 안, 내가 갖고 있을게 너는 아무튼 이게 숙소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데코죠 저 네. 카카시도 여기 있고 아 돈키호테 인형도 있어요 맞아요 네뷸라 피규어 있어요 아까 제 방송 보시면은 저기 3층에 네뷸라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3층에 초반에 나와요 네. 마늘바 뺐으면 딱이라고요? 안돼 근데 이게 은근 무게감 좀 있어 진짜 먼지 나서 아까 그 테슬라 트럭 그거 많았잖아요 닦아야 돼요 버즈 보여줘? 미니언즈도 본집에 있어요
우리 버즈 라이트이어. 오 버즈야, 아유 버즈야 안 돼. 버즈야, 버즈야 제발. 아 버즈야 제발. 어 말 들어. 어 그렇지 그렇지. 버즈. 뽀뽀뽀뽀뽀뽀뽀뽀. 마. No time to explain. Attack. The slingshot maneuver is all we've got. Full speed ahead. This planet is toxic. Closing helmet to conserve oxygen. 내 마음의 소리. (웃음) 대박이죠? 근데 원래 더 좋은 애가 있었거든요? 더 좋은 퀄리티가 있는데 이게 또 버즈도 브랜드마다 있는데 더 좋은 브랜드의 버즈는 동생한테 줬어요. 네. 아 그러네 이게 맞아 토이스토리 3 때 거예요. 바우니 토이스토리 3도 진짜 눈물 나죠. 미쳐버리죠. 이렇게 누르면 아,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한 번에 팍! 안 되네. 어, 됐다. 어. 뽀롱. 보니한테 이제, 그때 이게 토이스토리 3 때 나온. 밥을 많이, 많이 더러워졌어요. 밤이 되면 움직이면 난 좋아. 애들이랑 놀 수 있잖아요. 빠빠빠빠빠빰. 스누피도 본 집에 있어요. 한두 개 있어요. 스누피도 엄청 좋아하죠. 삼스파 중 무슨 스파이더맨이 제일 좋아하냐고요? 저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가장 좋아합니다. 예. 네. 다 좋지만 그래도 하나 골라야 된다. 어스파를 가장 좋아해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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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어. 삭스. 이거 제 거 살 때 매니저 거 같이 살 거야. 너무 귀엽잖아요 삭스. 아. 아, 온이 있었네? 어? 배터리 안 넣었어요. 이거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는. 여러분 삭스 추천드립니다. 너무 귀여워요. 마 이장다 마. 얘는 제가 제일 아끼는 애 중 하나. 또 보라색이라 스플루트. 미키마우스도 저희 포장지 안에 있어요. 거의 다 있죠? 거의 다 있죠. 진짜 거의 다 있죠. 슬램덩크를 먹어야 되는데 슬램덩크를 아직 다 못 먹었어. 버즈 대 우디? 아 저는 버즈요. 어 한 끗 차인데 저는 버즈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우디. 올라프 없어요. 다 집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제외한 웬만한 건 다 본 집에 있습니다. 아마 울라프는 동생이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디즈니 영화 추천. 아, 야 벌써 1시간 15분이 됐구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의 피규어 이 뭐라 해야 될까? 피규어 강의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피규어 소개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나만 즐거웠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쿠아맨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네 벌써 12시 42분이네요. 어쩌다 새벽이 돼버렸네요. 네 자 저는 자 일단 오늘 피규어 얘기는 마지막하고 이제 사 그 작업실에 있는 피규어는 나중에 제가 작업실에서 라이브 하게 될 때 보여드릴게요. 레고는 또 거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삭이었나요?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지하고 올라오는 날에는 그 카테고리만 갖고 그걸 한다. 라이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피규어 라이브를 한 거고, 사실 오늘 고트가 아시안게임의 하이라이트 나와서 축구 얘기를 할 뻔했지만 오로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피규어 얘기만 했습니다. 네, 아무튼 네, 너무 뭐 저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음악으로 올지 축구로 올지 액세서리로 올지 옷으로 올지 뭘 올지 몰라요. 다음 라이브 할 때도 카테고리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다니 다행입니다. 네. 다음은 아마 유니폼이 되지 않을까, 축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진짜 흔들렸습니다. 축구 아니면 음악 할 것 같아요. 원래 어제 정환이랑 음악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이거저거 다 하게 된 그거였는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하나 못 보여. 이건 까지도 않았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 까지 버트리스. 얘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얘가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오늘 피규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의 라이브를 할지 네 하고요. 네, 오늘 라이브 와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저 피규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좀 스케줄 있어서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패션 나중에 또 할게요. 패션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패션 하려면 그것도 숙소에서 해야 되겠구나.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숙소에서 한번 패션 관련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 같이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거 아마 저작권 때문에 그냥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액세서리 소개도 나중에 할게요. 네, 뭐가 됐든 제가 소개드릴 건 많으니까 나름 영업이에요. 네, 나름 영업이야. 네. 어떻게 피규어 좀 해보실 분들은 의향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네, 나쁘지 않아요. 저기서 그나마 가장 저렴하다 할 수 있는 게 퀵실버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퀵실버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입문하기 쉬워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많이 모을 필요도 없어요. 한두 개만 있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한번 피규어 세개 저는 웰컴합니다. 네. 다음 컨텐츠도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봐볼게요. 이거 아예 유튜브로 뭐 컨텐츠를 뽑아야겠는데 이 정도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피규어 소개 너무 행복했고요. 자, 오늘 또 빅 이슈였던 고트까지 오늘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들어가 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저의 혼자만의 TMI 시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빨리 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잘 먹고 있어요. 오늘도 애들이랑 삼겹살 먹고 왔어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삼겹살 먹었어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내일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 저도 제 일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유니폼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굿밤. 바이바이. 아, 근데 진짜 고트는 우리 팀의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아시안게임 화이팅. 아시안게임 나가는 모든 대한민국 선수분들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바이바이.